떨어져 있어. 어? 커피가 먹고 싶은데요. I have so many things to do. 남 때문에 이러고 있었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One of the women whose time log I studied, she goes out for Wednesday night for something. Can't you see how busy I am? Now I'm listening to TEDx about how to gain control of your free time. Every day my work is different, which is really lucky. But I have so many things to do. Everything I do, every minute I spend, is my choice. It's my choice. Say, I don't have time to do X, Y, or Z. That's my choice. Say, I don't do X.커피가 먹고 싶은데 우유가 없잖아. 제가 그랜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요. 싹쓸이, 요즘 정말 유행한 싹쓸이. 저랑 언니랑 그랜님 이렇게 셋이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랜님이 콜라보를 할 때 한국어 버전을 그랜님 채널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개사를 해서 다른 사람 채널에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개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또 나름 작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영어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후렴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어로 제목이 있긴 있더라고. 비치 어게인인데, 비치가 노래를 부를 때 잘못하면 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비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꿔서 막 써볼 수 있는 거지. Last summer at the seaside. 이거 괜찮아. 아니면 seashore. Last summer at the seashore. 이게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여러분들이 하니까 빨리 되네요. 파도에 취해서. 취해서 어떻게 하지? 파도에 취해서. 파도를 느끼다. 느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취해서라는 거를 좀 영어로 하기가 힘드니까. 파도를 느끼다. 바이브. 바이브. 요즘 바이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Vibing with the wave. Not bad. Singing with you. Singing. 바이브. 바이브 하면 약간 싱보다 댄싱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면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댄싱이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Vibing with the wave, dancing with you.
오, 좋아요. 노래 위 페페페 편지를 써. 이걸 너무 살리고 싶거든요. 그러긴 레터 뭐 카드 이런 게 다 카카카카카 레레레레 이상하다. 그 피읍 발음. 피읍 발음의 영어가 괜찮은 단어가 뭐 있을까?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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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pump it pump it pump it up 괜찮죠? 왜냐면 지금 다 짜증나 있는데 힘을 내라 이런 느낌으로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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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p pump it pump it pump it up.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사는 진짜 여러분이 좀 배워두면 좋은 게 그거 아세요? 작곡을 만약에 초아가 하고 작사를 웨이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지게요? 보통 어떤 곡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은 작사 50, 작곡 50이에요. 그래서 작사는 막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 악기를 막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작사가 작곡보다 쉬워라고 당연히 말할 순 없겠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작사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회사에 제 방에 이렇게 조금 옷들을 이렇게 좀 놔두고 있어요. 왜냐면 언제 제가 촬영을 할지도 모르고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또 녹음을 하기도 하고 오늘도 촬영을 할 게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세팅을 다 했고요. 열심히 세팅하고 나니까 지금 얼굴이 또 망가진 것 같아서 또 화장을 고쳐야 되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쉽지 않아. 일단은 카메라 기종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조명을 위에서 이렇게 쏘다 보니까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 그림자 생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쏴주는 거고요.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두 개 크게 쏴주고 링 조명을 카메라 앞에 밑에서도 조그마한 걸로 이렇게 쏴주고 이 정도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명을 많이 쓰죠. 카메라에 잭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촬영하면서 눈치를 보냐 이런데 눈치가 아니고 계속 확인하는 거고 카메라 기종은 캐논 80D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 방에. 그래서 엄청 지금 더워요. 화장을 다시 고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때문에 열려 있었어. 헐. 여러분 보고 있었어요? 말해주지. 뭐야, 나만 몰랐구나. 12시가 넘으면 회사 건물이 문이 다 닫혀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 후다닥 나왔어요. 안 씻고 안방 들어오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씻겠어요. 잠깐만, 진짜 잠깐만.